네, 열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Understanding Protected. Protected가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전에 Private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Protected라는 게 있어요. Protected는 간단히 말하자면 Share only within THIN 맞죠? Within a family라 그럴까요? Family 내부에서만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프로퍼티나 어떤 데이터나 프로퍼티 or 메서드 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네임은 프로텍티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스트럭터 있고 임플로이가 퍼슨을 익스텐드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라이빗가 하나 있죠. 디파트먼트. 그리고 컨스트럭트 해보니까 슈퍼에서 네임을 불러들었죠. 슈퍼에서 네임을 불러들어서 그 스트럭트 만들고 그런데 밑에 get elevate pitch라고 하는 메서드를 봅시다. 보니까 this name은 뭐예요? this name은 얘 지금 현재 보면은 employee 자체에는 네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없죠. property. 그러니까 부모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부모에 보니까 네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네임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this name. 그리고 this department 얘는 뭐 어디에서 가져나요? 여기서 가져오죠. 그죠? 만약 이게 private면 어떻게 되나요? private면은 error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뭐라고 뜨는지 볼까요? property name is private and only accessible within class person. person class 내에서만 요 name에 들어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protected로 만들게 되면은 person class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자식 클래스, 딜라이브드 클래스에서도 불러서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와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Property name is protected and only accessible within class person and its subclasses. 그죠? person이거나 그것의 자식 클래스다 혹은 subclass랑 같은 말입니다. subclass에서만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protected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드를 보다가 protecte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아하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 코드를 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construct 자체도 protected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onstruct가 protected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person의 name property도 protected, construct도 protected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this name, 그죠? this name 해서 불러서 쓰고 this name은 어디서 나요? 여기서 와서 쓰고 그리고 constructor에서는 this department 불러다 쓰고 슈퍼에다 name을 불러서 쓰고 슈퍼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rotected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constructor를 자식 클래스가 불러서 쓸 수가 있다는 말인데 그죠? 이건 protected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해요. 이게 없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보면은 잘 보십시오. 지금 protected가 있으면은 밑에 이렇게 error가 뜨고 protected가 없으면은 아니다. 없으면은 밑에 error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protected가 없으면은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New person zone 해서 존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protected가 만약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person은 클래스는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는 못 만들고 오직 그 서브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protected의 의미입니다. means the class having protected constructor cannot instantiate the class.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cannot instantiate 한다. 인스턴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혹시
Construct에 protect가 붙어 있으면은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